소배압은 몽골족 계통의 언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소배압은 지휘력과 정치력이 뛰어났던 장군으로 제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거란 황제가 그를 크게 신뢰했다고 하니 당연히 이름대로 소배압은 거란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3차 고려거란 전쟁 당시 총사령관을 맡은 소배압은 개경을 점령하고 현종을 사로잡으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현종은 손자병법에서 익혔던 청야전술을 펼쳤습니다. 청야전술이란 적군이 탐낼 만한 운수물자 식량을 모두 불태우는 것입니다. 개경의 음식이 약탈해 먹을 기대에 신나게 달려온 거란군을 맞이한 것은 불타버린 제뿐이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한 거란군은 귀주에서 금감천을 만나 격퇴를 당했고 소배압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도망쳤다고 합니다. 역시 소배압은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주었네요.